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덥네요, 진짜. 너무 덥습니다. 덥고 이 스튜디오 안에 저희가 이제 왕조명 조명을 때리고 있어서 에어컨을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덥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티셔츠가 지금 잼페달 티셔츠예요. 굉장히 얇은 티셔츠인데 이 몽기타 사장님께서 저희 감사하다. 뭐 왜 감사한지 아직 모르겠는데. 근데 반대로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티 주셔가지고. 딜레이 라마 티셔츠. 네, 라마죠. 그때 네. 또 굉장히 또 저희가 또 좋다고 했던 페달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티가 굉장히 얇은데 그게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너무 얇은데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뭐 그냥 등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사우나에서 찍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덥더라도 저희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 짓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그네틱 이펙트에서 제작이 되는 미드포리아 굉장히 독특한 이 이펙트는 좀 여러분들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형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뭐랄까 저희가 이 촬영하기 전에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확하게 이제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마그네틱 이펙트가 어떤 집단인지가 이 미드포리아라는 제품 하나로 그간 정말 알게 됐습니다. 보여줬던 모습과 이 미드포리아가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이들의 비전이 뭔지 목표가 뭔지 어떤 사운드를 추구하는지 어떤 집단인지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드포리아는 클린 블렌드와 픽스드 와우 부스터로 레인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미 핸드릭스, 지미 페이지, 마크 노플러, 믹 로슨, 마이크 쉐이커 마이크 볼란과 같이 위대한 아티스트들의 명곡 속 클래식 리드톤은 한 위치에서 녹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소, 한 장소에서 녹음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한 위치, 이걸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일반적으로 픽스드 혹은 파크드 된 와우라고 합니다. 일정 음역대에 고정되어 있는 픽스드 된 와우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와우가 이렇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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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포근선을 그리잖아요. 근데 어느 위치에 딱 고정된 스팟을 정해가지고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는 유니크한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드폴리아는 정확한 음색을 찾기 위해 발판을 이리저리 옮겨야 하는 기존의 대형 와우와 달리 스윕 컨트롤을 사용해서 스위트 스팟을 다이얼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페달로도 편리하게 클래식한 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퀀시 토글 스위치로 주파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 클린 블렌드는 자체적으로 부스터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출력 레벨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볼륨, 이펙트의 볼륨량을 조절합니다. 스윕, 노브를 돌려 완벽한 톤에 적합한 스윕 스팟을 찾을 수 있습니다. 클린, 클린 시그널과 픽스드와 스타일 미들 부스트의 균형을 조절을 합니다. 여기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요. 레인지 토글 스위치입니다. 주파수 범위의 공진과 스윕 레인지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 이게 일반적인 클린 사운드라고 한다면 요거를 누를 경우에 지금 소리가 약간 엉 됐죠. 그러니까 엉의 어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와우로 따지면 이 다운힐 느낌이 좀 강해요. 네. 요거를 만약에 스윕 노브를 돌리게 되면 다시 이쪽으로 돌리게 되면 자, 여러분 요렇게 쓰라고 만든 페달은 아니지만 제가 여기서 노브를 돌리면서 와우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주 한번 정말 간의 숭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온홈 있잖아요. 네. 이게 저희가 와우 페달 밟을 때 그렇죠. 요거 곡선이에요. 근데 이제 확실히 저희가 이제 얘네들 회사를 하다 보니까 알겠는 게 이 친구들은 남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808을 복각한다. 뭐 앰프를 복각한다. 여기에 꽂혀 있을 때 얘네들은 저희가 지금 리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제 뭐 저희가 전회에서 이제 뭐 퍼즈 페달 같은 것도 했었지만은 이런 거죠. 다들 무슨 퍼즈 뭐 전설적인 무슨 사운드 그거를 복각을 해서 자신들만의 네. 기술력을 녹여내서 뭐 어쩌고 했습니다. 이런 포커스라면 얘네는 그 당시 때 그 연주자들이 뭘 했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 녹음실 상황이나 뭐 전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쳤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운드를 한번 내보겠다. 약간 이런 거죠. 맞아요. 그 페달을 가져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때 현장 뭐 녹음실 뭐 라이브 때 그런 영상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여튼 그 접근 방식 자체가 좀 다른 달라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약간 타임머신 같은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경우들 경험을 해보셨는지 저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이제 뭐랄까 생소해요. 뭐냐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설적인 연주자들 뭐 지미 핸드릭스든 지미 페이지든 마크 노플러든 그러니까 이 한 위치에서 와우를 밟아놓고 그거를 고정해놓은 상태에서 리드 톤을 녹음을 했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저는 몰랐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주를 하는 뮤지션들 같은 경우에 이 클린 사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시그널을 다른 이펙터에 거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거치게 되더라도 다 오프를 시킨 상태에서 클린 사운드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했다라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위치에 와우를 고정을 해놓고 톤을 잡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빈티지하면서도 그 당시에 사운드를 또 연출을 해주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유니크한 게 또 독특한 게 뭐냐면은 보통 와우를 쓰게 되면 일정 음역대를 두고 나머지 음역대들을 이렇게 날려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볼륨이 줄어들게 돼요. 줄어들게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스위스팟을 찾아서 그 위치에다 뒀는데도 볼륨이 클린 사운드와 이펙팅 사운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스위스팟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리드톤이라든지 아니면 독특한 백킹음을 연주할 수 있는 네. 그런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노브랑 토그를 좀 더 만져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 클립 노브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앵꽁의 소리가 됐죠? 여기서 저희가 레인지 토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윕 노브와 클린 노브를 같이
드라이브랑 한번 물렸을 때 사운드가 궁금해지네요. 그냥 드라이브만 밟았을 때는 다시 그러니까 대려 요즘에 다시 이제 이 뭐랄까 레트로라든지 이런 신복고 예 정말 잘 어울리는 페달인 것 같아요. 적기에 적소에 잘 나와준 페달이라는 판단이 씁니다.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남들과 진짜 차별화된 자신만의 톤을 굉장히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페달이 아닌가. 맞아. 요거를 한 번만 더 요런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유니크해지네요. 그리고 약간 이 뭐랄까 이 이전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퍼즈들이 그 숨쉴 공간조차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밀도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번 페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 바람 빠진 풍선 같기도 하고 공기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은 이 탱크 같은 느낌도 네.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요즘에 이 크루항빈이라든지 이런 밴드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타 소리가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안에 들어 뭔가 공간이 있는 듯한 비어있는 듯한 예, 살짝 예, 그런 그 기타를 대나무로 치는 듯한 느낌을 좀 주는데 그런 사운드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미드포리아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생각의 전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 리뷰를 하면서 아티스트한테 영감을 주는 이펙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뭐 소리가 좋든 안 좋든 그걸 떠나서도 와 이 페달 때문에 음악적 영감이 떠오른다는 거는 그거는 왜냐하면 소리의 개념을 떠나서 아티스트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 곡의 이제 뭐 트레이드마크 사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악기가 이제 연주자들한테 주는 그 영감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다른 발상을 했다는 거 일단 네. 높은 평가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 네. 라고 드리고 싶고요. 반갑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미래지향적 뭐 앱 쓰고 아니면은 뭐 누가 더 최신식의 사운드냐 누가 더 우주로 멀리 보내냐 이런 전쟁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니들 먼저 가 나는 여기서 더 놀 거야 라는 듯한 여유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이펙트였다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0 네. 오늘 많이 통하네요. 아 근데 뭐 그 또 말씀드리지만 이펙터들이 잘 만들기도 잘 만들고 뭐 이런 류로 그 덤벼든다는 거는 정말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그죠? 정말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페달 좀 많이 만들었으면 네,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해질수록
연주자들은 즐거워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 시간을 마지막으로 마그네틱 이펙츠. 예, 일단은 저희가 1차분을 다 촬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스트 페달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